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를 준비했으니 본당 입구에서 바나바를 통해 감사를 꼭 챙겨가세요. 오늘은 3부 예배가 2시에 시작됩니다. 3주간 계속되는 중고청 특별 집회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선한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죠. 1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주양의 자부식 20일 응답 기도회 은혜를 사모함으로 준비합시다. 그리고 성장반 새벽반이 시작됩니다.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문을 두드려 주세요. 추수감사절을 맞아 박민식 최미경 집사님께서 풍성한 강단 장식으로 김효아 집사님께서 예쁜 꽃꽂이를 섬겨주셨습니다. 주양교회의 두 날개인 목자 그리고 선교회의 감사의 고백을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매주 가정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농사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필사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1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를 보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가족 모두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필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통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올해 목장에서 통독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는 저의 가족에겐 응답의 선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통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건강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무사고라 감사해요. 초코딱지 떼게 생겼어요. 가족 모두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도 신앙도 감사도 회복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양 선교의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